예, 반갑습니다. 864번 중학교 3학년 수렵지? 그렇지. 여러분이 혼동수는 이거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루트 a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그렇지? 절대값 a와 같다고 했었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항상 양수로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했지. 이거 뭐 가장 기본자라고 친구들 중학교 3학년 때 열나 뻥따이 했다. 오케이? 그럼 식을 이쪽 고칠까? x 플러스 1 그렇지? 플러스 루트 벗기고 싶지 않아?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바로 됐니? 그럼 루트 a 제곱이지. 루트 a 제곱꼴.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그럼 절대값 a로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식을 이쪽에 적으면 x 플러스 1 이놈이 절대값 x 빼기 2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두 개가 포함된 부등식으로 변신했어요. 됐나? 우리 늘 했던 거죠? 이 절대값 안은 0이 되는 그 x 값이 기준이 있지. 그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x는 2가 될까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1, 2.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과 2 사이인 경우, 2보다 큰 경우, 이 세 가지. 그래서 또는이라고 했지, 또는. 이거 범위 또는. 이놈 범위 또는 이놈이라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렇지?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음수 나오죠? 여기도 음수 나오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음수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2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2야 가면 마이너스 3x. 오케이. 그러면 2 사라지죠. 2야 가면 1 됐나? 그러면 양변은 지금 음수로 곱하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 둘의 공통된 범위가 이놈의 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있니? 없네. 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이 경우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 근데 마이너스 1은 한쪽은 들어가줘야 되지. 등호 넣어주고요. 연속이니까 수는. 그러면 0 대입할까? 0 대입하면 양수. 여기는 음수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x 플러스 1.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러면 여기 사라지고 2야 하면 마이너스 x. 사라지고 사라지고 2야 하면 마이너스 1. 됐나 우리 친구들? 그때 음수로 곱하고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됐으니까 그럼 이 둘의 공통된 거 1보다 크고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렇지 2보다 작고 결론은 해는 1과 2 사이가 되겠지? 해는 1과 2 사이가 되겠다. 오케이? 이거 또는 자 세 번째는 좀 지겨워 그렇지 그 다음에 2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2가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3 넣을까? 3 넣으면 다 양수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 절대값은 그대로 빠져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인데 2야 가면 3이 되지. 됐니? 이 둘의 공통된 범위. 공통된 범위 뭐니?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게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이 케이스지. 그럼 봐봐. 1, 2, 3. 그렇죠. 지금 또는이니까.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죠. 그렇죠. 그래, 그래. 1부터 3까지. 답은 3번이 되겠다. 됐어요. 친구들. 또는이니까 합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만 좀 알아두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그렇지?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랑 같다는 거.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됐습니까? 예.